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이끄실 때 그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에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끝까지 견딘 사람은 큰 상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61일 요한계시록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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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내가 품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칠이 즉 공간은 밧모섬이며 등장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밧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둘째, 하나님 보좌 곁에는 24보좌가 있고 그 하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등불 일곱이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넷째, 하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네 생물의 찬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섯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24장로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는 24장로들이 스스로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면류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24장로들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한 것은 자신들이 받은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불러야 할 영원한 노래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일곱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때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런데 요한이 보니 일곱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한이 크게 슬퍼하며 웁니다. 그러자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실 분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다윗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대접을 가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때 드려진 금 대접에 가득한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 천국으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7인 7나팔
칠대접 환상이 이어집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하나님의 심판 역사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는 장면을 목도하고 60여 년 전 예수님의 묵시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같음을 발견합니다. 흰말이 나오는 첫째인은 전쟁을, 붉은말이 나오는 둘째인은 내란을, 검은말이 나오는 셋째인은 지진과 기근을, 청황색말이 나오는 넷째인은 역병, 전염병의 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인은 종교적 박해, 여섯째인은 천재지변의 심판을 말하며 이는 하늘의 큰 징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일곱째인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이 앞으로 닥칠 재앙의 전조로 일곱 나팔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인은 도장, 인장, 인, 인장반지 등을 의미합니다. 인은 나무, 돌, 보석 등의 문양을 새겨 소유권을 확증하고 문서나 법의 진실성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즉, 인은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확증으로 최고 권위의 상징, 문서의 증빙,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봉하다는 내용물을 분실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인을 찍어서 봉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록에 쓰였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는 모든 심판 준비는 끝났으나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의 재앙을 미루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쳐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실제적 장자로서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어내고 두루마리를 펼치시자 성도들에게는 환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직 일곱 번째 인을 떼지도 않았는데 진노의 큰 날이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환란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가 활동하기 전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앞으로 당하게 될 재앙과 이후로 세상을 지배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 어떠한 이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정해진 수의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상징적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흰옷 입은 자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구원받은 이들이 흰옷을 입고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한 장로와 사도 요한이 대화를 나눕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 더 명확히 알려주기 위함인데 즉 그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취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는 또한 이사야 기록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네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그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